오늘 알아볼 것은 레전드로 남은 만우절 장난들입니다. 1년 중 가장 장난스러운 하루 만우절. 바로 저번 주에 있었던 만우절에도 정말 별의 별 곳에서 장난을 그렇게들 쳤죠. 저는 나무위키 메인페이지 바뀐 게 진짜 볼 때렸는데, 본론에 앞서 올해 있었던 장난들 몇 개 알아보자면, 이쪽 분야 전통의 강자인 네이버 웹툰에서는 여태까지 썸네일을 저콜 그림, 코스프레, 말장난을 이용한 사진 등등으로 바꿨다가 올해는 만화를 찍고 나왔다는 컨셉으로다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웹툰의 썸네일들을 AI 실사사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삐빅반집 AI 썸네일 로봇을 안 닮았으면 니들이 뭐 어쩔 건데 뭘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CGV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실사 포스터를 그림으로 바꿨는데, 이게 그 역전세계인가 뭔가 하는 그거 아니냐? 당연히 게임 쪽에서도 만우절을 명분삼아 여러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오버워치는 전통의 만우절 눈깔과 함께 약간씩 나사가 빠져있는 게임보드를 출시했고, 롤은 포로 증식이나 모자 뺏기 같은 이벤트가 확률적으로 등장했으며, 던파는 총괄 디렉터 원마이햄이 깜짝 데뷔를 하기도 했고, 로아는 과거에 있었던 개꿀잼 버그를 그대로 이용해 피격시 태양만세 모션으로 넘어지는 듯 운영진도 유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이벤트를 열어 찾아볼 수 있었죠. 메이플은요? 메이플은 그 만우절을 따로 챙기진 않았는데, 사실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거짓말 같은 운영으로 게임이 처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도 여러 사건들이 만우절을 화려하게 빛내주었는데, 오늘은 한번 역사 속에 있었던 레전드로 남아버린 만우절 장난들에 대해서 쭉 알아봅시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각 방송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죠. 와, 뉴스에서 이런 장난을 친 거임? 미쳤네. 이건 낚은 게 아니라 낚인 겁니다. 이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사건인데요, 한 외국인이 영화 내용을 참고하여 만든 만우절 장난 기사에 중국과 한국이 쌍으로 낚여버리며 메이저 언론사들이 대문짝만하게 뉴스를 냈던 사건입니다. 심지어 주식까지 요동쳤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죠. 근데 해외의 언론사를 보면 말이죠, 얘네도 이상한 기사 많이 냈거든요. 특히 BBC에선 2004년에 무슨 지구의 이름은 간달프로 바뀌게 되었다 같은 기사가 나고 그랬거든. 화성은 프로도, 목성은 레골라스, 다른 골룸으로 개명되었다. 얘네 대체 뭐에 속은 거야? 네, 속은 게 아니라 속이는 겁니다. BBC는 만우절에 아주 진심인 터라 거의 70년 전부터 꾸준하게 만우절마다 여러 장난들을 쳐왔거든요. 최초의 장난은 1957년에 있었던 스파게티가 열리는 나무인데, 야 이거 만든 거 봐,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어. 이건 BBC의 카메라맨인 샤를드 예거의 아이디어였는데요, 그가 오스트리아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던 당시 그의 교사가 수업 중에, 아니 니들 왜 이렇게 멍청하냐, 새끼들이 이거 스파게티가 나무에서 열린데도 믿겠네. 아니 쌤, 우리 너무 무시하시네. 맞아, 땅에서 나는 장본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음. 아무튼 교사가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난 김에 이런 장난을 기획했다 전해지는데, 세상에, 방송 끝난 뒤 BBC에서 님 스파게티 나무 재배 어떻게 하는 거임? 라는 문의 전화를 수백 통 받게 되었다는 거. 오스트리아 친구들 가볍게 있음. 또 1984년에는 런던 동물원이 입수한 희귀 동물 리르파 루프를 취재하기도 했는데, 얘는 뭐 보라색 동물 써냐. 새롭게 발견된 이 동물의 이름은 첫 발견자 리르파 씨의 이름을 그대로 딴 게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에이프럴 풀. 네, 만우절이죠. 이 말장 장난도 전통처럼 남아 나름 최근까지도 명맥을 유지했는데, 실제로 2016년의 만우절 유럽의 스포츠 매체 꿀.com에서 리오넬 메시 레알 마드리드 합류 결정 이런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엄마 씨발, 그럼 날뚜랑 메시랑 같은 팀 되는 거임? 미친 거 아니냐? 라고들 했는데, 당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이름은 리르파 루프 구라야. 그리고 BBC의 만우절 구라 중 가장 유명한 게 바로 하늘을 나는 펭귄. 2008년 남극 대륙 인근 킹 조지 섬의 날씨가 급격하게 악화된 탓에 펭귄이 비행 능력을 습득 하늘을 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다는 구라였죠. 아니 이 새끼들 CG 능력만 잔뜩 늘어가지고는 구라 날치네. BBC는 애초에 자연 다큐멘터리 쪽에서는 넘사급 위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화면에 박혀있는 BBC 마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낚이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존나 잘 만들었네. 저 몸뚱이로 어떻게 나냐? 조개 날 수 있으면 사람도 쟁반 두 개 있으면 날 수 있지 않냐? BBC 얘네들도 훨씬 더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펭귄과 꼭 닮은 바다오리 비행 패턴까지 분석해서 이걸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많은 사람이 낚였음은 물론 당시 한국 언론 쪽에서도 BBC에 확인 전화를 걸었다던데, 돌아온 답변은 관심 감사합니다, 오늘 만우절이에요 였다고.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또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으로 발표된 사람의 이름은 프로프 엘리드 로야스. 이것도 당연히 에너그램에 보면 에이프럴 풀스데이라는 거. 하여간 말장난 참 좋아해, 그지? 아무튼 BBC는 이렇게 몇십 년 전부터 아주 꾸준하게 만우절마다 구라를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몇십 년이 넘도록 돌고 있는 꾸준한 만우절 구라가 하나 있죠. 바로 설악산 흔들바위 추락설. 강원도 속초 경찰서는 중요 지방문화재 37호 흔들바위를 밀어떨어뜨린 미국인 관광객 제럴드 등 일행 11명에 대해 문화재 훼손 혐의와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꺼냈다. 근처에서 관광 중이던 일부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흔들바위는 추락할 때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이러했다고 한다. 뻥이요. 아니 이 구라 대체 몇십 년째야? 무슨 설악산이 인던도 아니고 흔들바위 1년마다 새로 젠되고 1년마다 미국의 레이드팟이 급파한다니까. 이번 만우절에도 이거 보고 낚인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 나는 이거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낚였는데 올해도 속는 사람 있는 거 보면 인터넷 물갈이 잘 되긴 해. 또 속았다 씨발. 만우절마다 봐서 아닌 거 알면서도 설마 하면서 들어오게 된. 중간까지 읽고 남편한테 누가 흔들바위 떨어뜨렸대 했더니 남편이 어이없어하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꾸준하게 낚 어떤 설악산 흔들바위 구라. 근데 2020년에는 아예 실검에까지 오른 거야. 저도 그거 보고 속으로 완마 씨발 그렇게 추락한다 하더니 말이 씨가 되는구나 했는데 설악산 국립공원 저희네 흔들바위는 건재합니다. 가짜뉴스에 실검 2위까지 하고 있네요. 또 속았다 씨발. 아니 이제는 다시는 안 속을 줄 알았는데 실검으로 또 바뀌었어. 근데 이 구라의 여파가 좀 센 게 영국에도 우리나라의 흔들바위와 유사한 브리만 바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2018년 사람들의 장난으로 진짜 추락했고 파괴되어버린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 이건 진짜임? 첫 짤부터 합성티가 너무 나는데 떨어지면서 난 소리가 뽕 아님? 아니 아무도 안 믿어. 이건 진짜 깨진 거 맞단 말이에요. 저도 혹시나 해서 원문으로 다 검색해봤는데 외신에도 대문짝만하게 실려있습니다. 오 만우절 장난이었네. 난 이때까지 진짜로 떨어진 줄. 나도 진짜인 줄. 아니 진짜 맞다고. 근데 한국인들도 진짜 악랄한 게 해당 기사에 실려있는 사진을 은근슬쩍 설악산 흔들바위 구라에 슬쩍 기어팔고 있습니다. 덕분에 해당 구라는 한층 더 그럴듯해졌다는 거. 자 이처럼 만우절 구라로 탄생했음에도 불구 몇몇 사람들은 아직도 진짜인 줄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가짜 죽순이 있을 텐데 지금이야 중국의 이미지가 바닥 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요.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약간 모자란 동네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안 싫어하진 않았어요. 지금보다 덜했다는 거지. 아무튼 당시엔 일명 대륙 시리즈라 불렸던 중국의 엽기 사진들이 마구잡이로 범람했고 그 중에는 중국에서 흔하게 만들어지던 짝퉁 음식들, 예를 들면 시멘트 옷, 타이어 버블티, 날광고기 등의 연금술 뺨치는 가짜 음식들도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가짜 죽순인데 나무젓가락을 잘 잘라다가 소금, 베이킹소다, 슈가 파우더, 간장 등을 부어 섞어준 뒤 빈병에 담아 약 한 달간 숙성시킨 다음에 꺼내보면 짜잔 죽순 완성! 이라는 글이 우리나라에 쫙 퍼졌던 적이 있죠. 저도 잼미니 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건 사실 일본에서 만우절을 기념하여 만든 가짜 레시피입니다. 원문 기사를 읽어보면 장난스러운 문구들이 많고 레시피 마지막에도 이 기사는 만우절 기획을 위해 만든 거짓 기사입니다 라고 적혀있죠. 그럼에도 중국의 음식이라고 퍼진 이유는 아마 해당 기사의 첫 시작 부분에 중국의 한 마을 장로로부터 건네받은 레시피 라고 적어놓은 탓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애초에 실제 존재하는 가짜 음식들의 라인업이 워낙 아찔하기도 했고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요정의 미이라도 있을 테죠. 한 남성이 영국의 파이언스톤 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이 미이라. 해당 미이라를 건네받은 댄 베인스란 인물은 블로그를 통해 귀, 날개, 치아 등이 온전했으며 인류학자와 법의학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해당 미이라가 진짜라는 검사를 받았다고 전했죠. 하루 만에 누적 조회수가 2만을 넘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아니 얘들아 올라온 날짜랑 블로그 주인작이 뭐하는 양반인지를 잘 봤어야지. 날짜는 4월 1일이니 그렇다 쳐도 주인작은 뭐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댄 베인스는 호러풍의 크리처를 조각하는 일루전 디자이너였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조각들을 보면 아니 그 최대한 덜 무서운 것만 골라왔는데도 하나같이 아찔하네. 광역낚시에 성공한 댄 베인스. 그는 이를 자축하며 블로그를 통해 와하 마르자리찌롱 하고 구라임을 밝혔습니다만 너무 잘 만들어버린 탓일까 몇몇 사람들은 정부에 의해 진실이 은폐되고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가 발표된 것이다 라며 오히려 이 말을 믿지 않았다고. 댄 베인스도 기관에게 지지 마라 진실을 밝혀라 같은 메일들을 잔뜩 받아 하루에 꼬박 4시간씩 매일매일 답장하느라 아주 진단 뺐다고 합니다. 아무튼 BBC에서도 해당 사건을 취재하는 등 널리 퍼진 덕에 우리나라에도 괴담, 미스터리로 많이 퍼져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 미이라 모형은 어떻게 됐냐 이베이의 경매로 280파운드에 넘겨버렸다고. 야 자체 마케팅 머리 좋은데. 자 보시다시피 심혈을 기울인 만우절 구라는 항상 잘 먹혀요. 근데 미국에서는 말이죠 심혈을 기울이는 수준을 넘어 광기 넘치는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1974년 알래스카의 휴화산인 에찌쿰산에서 갑작스레 검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야! 야 신고해! 신고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와 걱정스레 산을 쳐다보고 신고를 받은 해양경비대가 화산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헬기를 타고 출동했죠. 그렇게 산 정상에 도달한 그들은 그야말로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산 정상에는 마르절
라고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약 70개의 타이어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씨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 범인은 당시 신살이면서도 마을의 유명한 장난꾼이었던 올리버 비카란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뭐 야생동물 보러 오는 관광선들 낚으려고 나무에다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라밍고 배치하고 노는 그런 양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진짜 광기인 게 이 장난을 4년간 계획했고 헬기까지 빌려서 이 장난을 꾸몄다고. 근데 그 와중에도 선은 지키려고 했는지 연방항공국,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공서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얘네들 이걸 허락해 준 거야? 또 단단히 미쳤구만. 근데 그 와중에 해안 경비대 쪽에 알리는 걸 잊어버리는 바람에 애꿎은 경비대원들만 출동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씨 이거 장난이 지나치네. 때문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마을 사람들은 비카에게 한 마리씩 하는데 아 진짜 개웃기네 미친놈. 개꿀잼이었음 쿠쿠 띠용.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장난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안 경비대의 제독도 이 장난을 클래식이라고 극찬했다고 하죠. 그때의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게 알래스카 항공에서 1975년에 냈던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세계 최고의 자랑거리를 발표합니다 라는 광고에 이때 이 장난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거. 야 요즘 이랬으면 진짜 가루가 되도록 하였을 것 같은데 이때는 참 유쾌했네 그지? 또 보죠.